5, 6, 7 아치타 아치타 알코올에 취해라 슈가는 사라졌다 RM이 다 먹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을지로에서 공수해온 새 네온 사인인데 알코올에 취하는 타임 뭐 슈가보다는 알코올이 훨씬 더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스무스하게 바로 그냥 버터처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 반가운 분이 오셨네 이름 어거스트 D 아이돌 역을 한참 충전 중인 파릇파릇한 4세대 신인 인사드립니다 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대세는 슈치타라고 요즘 대세는 슈치타 트렌드에 밀리지 않기 위해 방문 예약합니다 슈가슈가룬이라고 안녕하십니까 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4세대 아이돌 앉아 보세요 이 노래는 해금 you 올라타봐 지금 you 복잡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you 해석되는 자유 you 이렇게 소리는 out you 표현들의 자유 어쩌면 누군가의 조금 살고 그동안 자유 일런지 아이고 어떻게 좀 지낼만 합니까 4세대는? 정신이 없네요 아 정신이 없습니다 요새 챌린지 오지게 찍으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뒤늦게 좀 춤바람이 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챌린지로 뵙고 있어요 안 하면 조금 도태될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알치타 이렇게 한번 리뉴얼이 됐는데 어떻게 어감 어떠세요? 알치타 뭐 사실 슈치타만큼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감이 항상 이 스튜디오에서 원래 호스트셨는데 여기 앉으셨는데 아 요즘 기분이 좀 다르다 약간 딱 서 있는데 긴장이 좀 됩니까? 아니 진짜 여기 거의 한 4주 오는데 긴장이 되더라고 아 뭔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들어가는 시작하기 전에 또 스페셜 호스트에게 부탁하고 싶은 점 있으신가요? 오늘은 과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맙시다 오케이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시간 좋습니다 좋습니다 슈치타는 매번 항상 게스트가 마시고 싶은 술을 선택해서 가져오잖아요 아 그래서 가져왔죠 제가 위스키를 가져왔었는데 이번에는 네. 바로 진로 이즈백 제로 슈가 소주의 강자 진로 당이 없습니다 0g이에요 당이 제로가 대세 아닙니까? 모든 음료에서 이거 사실 원래 이게 보라색이 아니거든요 이거 제가 직접 붙인 야 그래서 보라색이구나 보라색 피가 흐른다 이야 아무튼 오늘 뭐 예. 진로 이즈백 제로 슈가 예. 대구 하면 또 막창 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꼼사고 와 제대로네 아, 한 잔 하셔야죠 짠 해야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싹 가리고 아이고 일어나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자 아이고 자 자. 일단 4세대 신인 앨범 네 앨범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앨범 타이틀이 D-Day잖아요 어떤 의미이고 그 형의 그 이름에 대한 거를 좀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거스트 D라는 이름이 왜 만들었는지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D, 그러니까 D타운 슈가를 거꾸로 뒤집으면 이제 어거스트 D가 되는 거거든요 D타운 슈가를 네. 거꾸로 뒤집으면 어거스트 D가 되는 거죠 네. 사이버 파트 3에서 SUGA AKA 어거스트 D 두 번째 이름을 두 번째 딱 하면서 이제 그걸 약간 좀 티징을 했었죠 그쵸 그래서 첫 믹스테이프 이제 어거스트 D라는 타이틀로 나왔었고 어거스트 첫 믹스테이프를 낸 게 2016년이에요 어 그런가요? 16년? 2016년인데 우리가 2015, 16을 약간 기억하기 싫을 만큼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반면에 근데 그때 약간 억하심정이 있었나 봐요 억하심정? 내가 좀 그래서 아 이거 한번 내가 얼마나 날 것의 음악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약간 이런 약간 그게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음악들은 그랬어요 되게 공격적이고 사실 아이돌로서 참 하기 힘든 이야기들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 어거스트 D라는 이름으로
잘을 분리시키려기보다는 뭔가 좀 더 자유롭게 내 이야기도 좀 더 길게 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믹스테이프 D2로 나왔어요. 그렇죠. D2. 그러니까 D로 약간 좀 장난을 좀 치고. 백 자켓이었죠. 네. 근데 사실 어거스트 D 처음 나왔을 때 3부작을 하려고 트릴로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원래 예정했던 게 어거스트 D, D2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이 이제 D-Day였죠. 그래서 이게 3부인 건가요? 네, 이번에 트릴로지 마지막입니다. 그럼 디데이 뭐 뜻 같은 게 있나요? 뭔가 부여하신? 뭐 디데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데이일 텐데. 그날인 거죠. 사실 이 모든 방황했고 여태까지 힘들어 왔고 복잡했던 이 과거를 끝내는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디데이라는 게 끝이기도 하지만 또 어떠한 게 시작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디데이다. 그냥 디데이다. 그래요. 드디어 그날이 왔다. 디데이 좋잖아요. 맨날 기다리다가 디데이 딱 오면 좋으니까. 그렇죠. 디데이는 어거스트 3부작의 어떻게 보면 3부격에 해당하는 앨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이죠. 그럼 이제 이걸 끝나면 어거스트 1을 안 씁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요. 그럼 슈가의 솔로 앨범도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겠죠. 야 분리를 좀 시켜야 되는데 BTS 슈가가 앨범이 나왔대라. 그렇지. 일단 하이브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속상해할 사람은 맞아요. 첫 번째 아미들. 맞아.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을 했고 왜냐면 이런 메시지나 이런 이야기들이 슈가로 나가기는 또 약간 좀 무거운 거예요. 아 형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럼 형이 생각했을 때 어거스트 D와 슈가는 다른 그러니까 캐릭터다? 여러 가지를 좀 나눠놓긴 한데 프로듀서 바이 슈가와 그냥 슈가와 어거스트 D에서 좀 나눠놨어요. 프로듀스 바이 슈가는 외부 작업을 할 때 붙는 이름이다 보니까 Broad by Suga 이렇게 항상 상대방과 대중에 무조건 맞춰요 그냥 이건 사람들이 원하는 걸 들려주겠다? 슈가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BTS 멤버의 한 명이다 보니 BTS 음악에 역할을 또 하고 어거스트 D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과감 없이 하는 게 원래의 그 생각이었어요 필터링 없이 근데 제가 어거스트 D 하면서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좀 슬럼프가 좀 심했죠. 슬럼프가 어느 정도 심했냐면 와 진짜 내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방탄 앨범으로 따지면 거진 화양연화 시리즈를 할 때 내가 인트로를 쓸 때만큼 괴로웠어요. 그러면 그만큼 명반이라는 뜻이 되겠군요. 그래서 슈가로 나올지 어거스트 D로 나올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슈가와 어거스트 D의 싱크를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앨범 내기 전에. 슈가와 어거스트 D의 싱크를 맞춘다? 아무런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어거스트 D로 나오는 것보다 사실 슈가가 어거스트 D로라는 뭔가를 좀 메시지를 줘야 된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 파트 2가 성공기가 된 거예요. 네. 그 아이유와 함께한 곡. 저와 함께한 네. 곡인데 그러면 사람 파트 2도 어거스트 D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D2에 사람이라는 곡이 있었고 그거의 파트 2니까 그거를 통해가지고 슈가와 어거스트 D가 같은 사람이다 그 가장 대중적인 곡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싱크를 맞춘 다음에 앨범이 나왔을 때 원래 하던 스타일로 이제 해금이 나오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타이틀곡은 해금이죠? 해금입니다 해금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들어볼래요? 오. 어거스트 D 맞네요. 맞아요. 이 노래는 해금 you 올라타봐 지금 you 복잡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you 올라타봐 지금 you 복잡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그동안 슈가나 어거스트 D의 뭔가 솔로라고 하면 가장 딱 기대할 수 있는 자 입 벌려 원하는 거 들어갔다 약간 그런 느낌인 진짜 것 이번에 좀 많이 장르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하고 드릴을 꼭 하고 싶었어요. 드릴? 그러니까 지금이야 장르가 약간 이렇게 좀 요즘엔 R&B 드릴 뭐 좀 막히고 있지만 네. 해보면 알겠지만 드릴 진짜 어렵고 원래 이게 2번 트랙인데 3번 트랙이 허라는 허? 헤?
그 헌데 그 호비가 피처링 했는데 학생이 출처 대구에서부터 싸움 성공이 없고 어쩌라 성공 운조할 성공 드릴 비트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타던 그 박자랑 다른 거야. 근데 왜 해금이에요? 제목이? 해금이 그런 거잖아요. 뭔가를 해금한다. 네. 아니면 악기도 악기요. 있고 해금이 둘 중에 다인데 제시타를 만들 때 국악기를 그렇죠? 엄청 다운받았어요. 써야겠다 하면서 만들었는데 때마침 해금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릴 적에 내가 리듬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어떠한 스테이지를 깨면 해금 곡이라는 게 나왔어요. 해금되는 곡? 네. 그러면 금지된 것들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해금을 한번 써보자 해서 이미 3년 전에 비트, 곡, 뮤직비디오 콘트까지 짜놨었어요. 3년 전에 이번 타이틀 해금이랑 그 서브로 이제 밀고 있는 곡이 아미그달라라는 곡인데 아미그달라? 네. 뭘 달라는 겁니까? 그게 이제 편두체, 뇌에 있는 편두체 아미 영어로 아미그달라요? 아미그달라 아 또 어려운 영어 쓰셨네 또 검색해봤지 원래 아니, 그런 거죠. 일단 편두체가 정확하게 무슨 역할을 하죠 뇌에서? 그게 내가 약간 좀 도망치기 위한 장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걸 봤을 때 심장이 뛰고 무섭고 도망갈 수 있게끔 하는 트라우마가 다 저장되는 트라우마가 저장되는 저장고다. 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트라우마라는 게 예를 들어 물을 무서워하면 이제 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무의식상으로 이제 편도체 왜 어렸을 때 물에 빠지면 이제 뭐 물을 무서워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저의 트라우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아무튼 그리고 아미그달라가 4번 트랙인데 그 이후로는 진짜 다 완전 대중적인 거 소프트한 네. 그리고 제가 노래도 많이 해요 이번에 되게 어쿠스틱한 곡들도 있고 아 또 기타를 또 그렇게 열심히 치셨잖아요. 요즘 뭐 요즘 되면 이제 내가 보컬의 자리를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아 보컬 뭐 응원합니다. 우리 같이 원래 랩하는데 못하는 보컬의 그 감도가 또 있어요. 맞아요. 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아, 근데 사실 사람들이 가장 흥미로워할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번 앨범 작업을 하려고 산에 들어갔다고요? 들어갔어요. 어디 갔어요? 대구 사람이니까 팔공산에 갔겠죠? 아니야. 당진에 갔어, 당진에. 충남 당진? 그 작업을 하면서 막 뭐 많이 갔어요. 우리 그때 인더숲 찍었던 평창도 다시 갔었고 아 그냥 서울에서 작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진짜 안 나왔어요. 해금이 아미그달라가 벌스가? 네, 벌스가 근데 어쩌다 당진이었어요? 왜 당진이에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회사 연락해서 내가 어디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싶은데 정말 못 나오는 곳을 찾아달라 아. 운전해서 두세 시간 정도 아, 그래서 서울에 올 수 있어야 되니까 네. 내가 작업 딱 끝내면 바로 녹음을 해야 되니까 차 타고 한 2, 30분을 나가야 마트를 갈 수 있어요. 밥 같은 편의점도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와 빡세다. 그래서 딱 작업을 하려고 장비 딱 챙겨서 아 진짜 형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어요. 혼자? 네, 혼자서 장비 들고 다니는 걸 딱 풀어놓고 호텔에서 작업하듯이 뜨기 전까지 서울 안 간다 가 목표였어요. 무조건 여기서 어떻게든 해내고 내가 돌아가겠다. 내가 그때 목표였었는데 해금 벌스 1, 2 쓰기 아미그달라 벌스 2 쓰기 극야라는 곡의 곡 전체 다 쓰기 방학숙제 같다. 요 세 개만 하면 나는 서울로 간다 였었어요. 첫날 뭐 했어요? 그럼 밥 먹고? 밥 먹고 그냥 술 먹고 이제 딱 그 필을 끌어올려고 음악 딱 틀면서 이제 불 다 꺼놓고 이제 하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극야 잠들었어요 그리고 피곤해가지고 현실적이다. 아니 근데 원래 작업이 절대로 아름답지 않아요. 작업하고 나온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지. 그 다음 날이었어. 이틀 차 어제의 그 나를 굉장히 반성하면서.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앨범 못 낸다 못 낸다가 아니라 서울 못 간다 어떻게든 써내야지 난 서울 간다 방언 터지듯이 갑자기 나오셨네. 아, 처음으로 그분이 오셨구나. 극야 딱 시작했는데 갑자기 한 30분 1시간 만에 벌스 1부터 끝까지 다 나와버리네. 뭔지 알지 그거. 난 천재구나. 이 기분이면 해금 벌스 1, 2 아미그달라 벌스 2 오늘 한 방에 간다. 오늘 나 서울 간다. 간다 기다려라. 간다 총 간다. 간다 네. 기다려라. 서울 딱 기다려. 서울 딱 돼.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우렁쌈밥인가 뭐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 이제 가볼까? 해금 간다. 간다. 그날 아미그달라 2까지 다 썼어요. 그럼 두 곡을 했네요. 끝난 거 하루 만에. 네. 차를 몰고 다음 날 이제 말짱한 정신으로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앨범 끝났다. 왜냐 딴 거 다 작업하고 그거 세 개만 안 나왔어. 제일 메인 곡들이 네. 안 나왔었네. 쫙 서울 갔죠. 금이 환영하셨네요. 네. 작업실 딱 도착하자마자 그 듣는데 너무 별론 거예요. 아 내가 너무 기분에 취해 있었구나. 너무 별론 거. 그럴 때가 있지. 그래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못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앨범을 완전히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월까지 밀린 거예요. 이제 안 나오니까 한 달 정도 좀 방황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방황했냐면 아예 음악을 안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잠깐 좀 멀어질 때도 네. 있어야죠. 그리고 제가 입원을 합니다. 몸 좀 회복할 겸 수액도 좀 맞고 심폐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두 달 전에 별로라고 생각했던 벌수가 병원에서 들으니까 개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선한 거예요. 일단 귀가 프레시하죠. 네.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한 곡을 더 써서 나와요. 스누즈라는 곡을 써서 나왔고 병원에서? 네, 쪽잠이라는 데. 아, 스누즈. 스누즈. 네, 네, 네. 그래서 유이치 사카모토 선생님이 아, 사카모토 만하시고 그렇게 아홉 곡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발렌티노 촬영하러 LA 갔을 때 인터루드를 만들고 앨범을 끝냈죠. 그러니까 오래오래 돌아온 거죠. 네. 근데 다 필요했던 시간들 아닙니까? 다 필요했어요. 네. 혹시 다음에 또 산에 들어가실 생각 있습니까? 그러는데 그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단지뿐만 아니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나 어디 바다 근처 해봐야겠다. 내가 몇몇 좋아하는 애 추천해드릴게요. 그 되게 조용하고 오케이. 디데이에 담긴 음악은 슈가의 인생에 있어서 네. 어디쯤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가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D1 첫 번째 믹스테이크고요. 과거에 초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이랑 뭐 유년기 시절이랑 이런 것들을 대한 이야기고 2 때도 그래도 약간 과거에 좀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야말로 진짜 좀 현재에 좀 집중을 하는 이번에 앨범에 아주 오지게 활동하실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활동 많이 해요. 저 영상 통화를 이제 팬사인을 두 번을 하고 영통 팬사 미니 팬미팅 같은 건 안 하나 미팬? 예. 네. 오늘 사는 게 아니라 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사실 아, 멤버들한테 너무 고마워. 진짜 열심히 한다. 전 진짜 놀랐어요.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를 슈타에서 알려주셨다는데 지금. 아 지민이랑 같이 챌린지 혹시 도전해보실 생각 있나요? 그게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형 귀엽잖아요. 아니 뭐 그건 안 하지만 아무튼 영통 팬사 때 팬들이 저걸 분명히 많이 요청하실 거라고 하니까 나는 필히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양이 귀 달고 제가 많은 훈련을 통해서 나갈 예정이에요. 마지막 팬사인회가 한 4년 5년 전이잖아요.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더라고요. 나는 절대 밀릴 수 없다. 가장 트렌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슈타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맞죠? 밀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김희철 지민이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준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김희철 푸푸첼 진짜 개발받긴 한다. 이렇게 킹받는 컨셉으로 가려고. 이번 앨범 준비하시면서 또 어마어마한 다큐를 찍으셨다고 들었는데 뭐 이 4세대 아이돌께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Road to D-Day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 일단 예고를 좀 보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현재 하고 싶은 이유가 야 컨버터블을 타시네. 서른이잖아요. 서른이면 할 수 있는 것들 많지 않고요. 슈가라는 사람의 프로듀싱이 괜찮네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머리 흘러가는 대로 여행을 처음 해봤잖아요. 말리부도 갔어요? 맞죠. 아, 재밌게. 샤라트 마틴. 현재에 좀 집중을 하는 이야기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는 현재일 뿐, 미래는 미래일 뿐. 로드 투 디데이 멋있다. 이 앨범을 제작하고 작업하는 전반적인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죠. 저는 사실 워라벨을 되게 중요시하는 편이고 네. 굉장히 좀 그거가 잘 안 지켜지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거든요. 그쵸. 제가 뭐 밖에서 보는 형은 굉장히 일에 많은 심리적, 물리적 비중을 두고 사시는 것 같아요. 형의 워라벨은 어떤 것 같아요? 원래는 항상 바빴으니까 스케줄이 있는 상황에서 중간중간 곡 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괜찮았어요. 저의 워라벨은 다 시켜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했으니까 항상 내 라이프는 일에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뭐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뭐 이런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고 많이 내 삶을 좀 많이 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지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렇지. 일만 하면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걸 계속 매번 할 수도 없는 하고 싶은 얘기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 가지고 아, 이런 시간도 필요하구나 생각을 좀 비워내는 시간도 필요하구나를 느꼈었고 앨범 작업하고 나올 때면 이제
내가 뭘 무슨 의도로 이 앨범을 작업했지조차 생각이 안 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전 이미 과거가 됐거든요. 왜냐면 3년 전부터 곡들이 다 쌓여왔던 거니까 정말 이제는 그냥 이걸 놔줘야 될 때가 왔구나. 관객들에게 줄 시간이죠. 네. 네. 이제는 이걸 즐겨주는 사람들한테 공을 돌려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서 훨씬은 그냥 투어 준비 위주로 좀 계속 하고 있어요. 투어만 계속 하고 있어요. 다음에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는 내가 다음에 한번 여행으로 또 와보고 싶다. 멤버들이랑 뭐 인더숲이나 뭐 본보야지 찍을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우리 앨범이랑 좀 결합을 시켜가지고 앨범 다큐멘터리처럼 네. 아 재밌겠다. 네. 그래서 작업도 하고 안 되면 뭐 그냥 노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 그게 장소가 어디든 난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게 몇 곡이 들어가든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추억을 그렇게 쌓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그때 작업을 하면서 다큐멘터리 이름은 로드 투 디데이고 앨범 이름은 디데이고 그러면 투어 이름은 디데이 투어겠죠? 네. 그리고 또 투어 연습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 멤버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또 투어가 엄청 피곤하잖아요, 사실. 주에 3쇼 정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요? 주에 3쇼요? 3쇼. 거진 한 달은 금, 토, 일이고 Damn, bro. 네, 뭐 이틀 공연하고 하루 쉬고 뭐 하루 공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근데 저는 스케줄 없으면 더 괴로워하는 아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 1등 슈가 2등 지민 나는 희한하게 스케줄 없으면 되게 생각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아싸리 나를 몰아붙이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난. 근데 난 해올 줄 알았어 솔로 투어 나 투어에 약간 욕심이 좀 많으니까 야망이 가장 큰 사람 무서운 분이에요 이분이 사실 뭐 이름은 달콤한 척 해놓고 뒤에서 바로 어거스트 D로 당신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야망이과 정말 그릇이 큰 분이셔서 야망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야망 좋은 거죠 근데 어릴 적부터 내가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가수는 콘서트다 너무 팩트죠 네. 사실 기대되는 부분과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기대되는 점은 아무래도 혼자서 이제 무대를 하다 보니까 연출에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저는 이제 방탄의 공연만 10년을 했으니까 소위 말하는 아이돌의 공연의 폼을 너무 거기에 메모리 되었던 거야 연출을 짜면서 우리도 우리대로 좀 갇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연출을 보면 같이 상의를 하고 짜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치 또 심지어 혼자니까 이렇게 뭔가가 없어도 되는구나 뭐 있어도 되는구나 이런 거 해도 되는구나를 좀 저도 연출적으로도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우리 해리 공연 갔을 때도 그 세 번째 곡에서 막 쭉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보고 형이 그랬잖아요 저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막 예.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연차와 또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재밌어요 매일 나와서 합주하고 연습하는데 요새 제일 바빠요 비하인드 스케줄 어제도 합주 한 3시간 했는데 근데 밴드들도 함께 하는 거죠 그쵸 예. 예, 야 멋있겠다 밴드 마스터가 제 기타 선생님 야 서사 지리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이래저래 좀 준비할 것들이 많아서 정신이 진짜 없긴 해요 아, 그러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매일 컨펌을 한 5개를 해야 되는데 원래 매 순간은 선택 아닙니까? 쉬운 길을 갈 걸이라는 생각을 좀 한 거죠. 근데 뭐 사실 이제 웃긴 거죠. 자기가 저질러 놓고 사서 고생을 한다라고 하죠. 그 이야기도 내가 했어. 처음에 투어 일정을 딱 할 때 내가 지금 다 선택을 할 테니까 미래에 내가 책임을 질 거다 이거는. 지금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 거 하고 있죠. 책임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새로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와 너무 좀 할 게 너무 많긴 해요. 잘 해야지 뭐 잘 하시고요 못하면 어떡할 건데 못하면 울 거야 그 자리에서 울 거야 아니잖아 그냥 해라고 미래의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해 이거 호텔에서 징징거릴 때마다 틀어주세요 시시타 쇼츠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무튼 저는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오랜만이잖아요 그걸 좀 해주고 싶었던 게 각자 또 투어를 하고 싶을 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그냥 하고 가야 되는 거 지금 타이밍에서 내가 해야겠구나 이야 살신성인 하겠다 이걸 함으로써 내가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게 많아지겠구나 항상 그 길을 까는 사람들이 또 힘들면서도 또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지금 걱정 반 기대 반이긴 하지만 재밌어요 그냥 이런 상황들이 저는 사실 그냥 형이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팀을 대표해서 형이 투어를 솔로로 한다는 게 굉장히 복된 일이기도 하지만 고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기획했던 그 월드 투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스탑다는 상황에서 저희가 미국만 몇 번 갔다고 사실 다른 곳 못 갔잖아요 그 상황에서 아미분들을 만나고 오면 또 그분들이 또 저희를 기다리는 또 원동력이 될 거고 또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영상 내고 앨범 내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사실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건 없으니까 형이 그걸 해주신다는 것에 있어서 멤버로
선배로서 굉장히 감사하고 되게 리스펙이 엄청 있습니다. 혼자서 뭔가를 뛰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그냥 다 같이 이런 것들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니 나라도 혼자 또 뛰어보겠다.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네, 마음인 거고. 많은 아미들이 이걸 보면서 또 도키도키 하시지 않을까. 그냥 좀 저는 공연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많이 느끼고 내가 언제까지 가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정말 많은 공연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준비하면서 더 느껴지긴 하거든요. 또 슈가, BTS, 어거스트 D 세 가지 활동명으로 스포티파이에서 모두 1억회 이상 스트리밍곡을 가진 다 첫 번째 아티스트가 이제 슈가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정말 그 정도라고 내가? 아픔과 힘듦과 불안 내가 그 정도야? 하지만 그런 걸 마주한 그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 그 정도라고 내가? 느껴진다고요 형. 내가 그 정도라고? 몰랐습니다. 형의 노래에는 불안과 어둠을 마주하면서도 또 한 줄기 희망과 빛을 놓지 않는 그 또르르랄까?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번 앨범에 있는 스누즈라는 곡이 있거든요.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스누피랑 콜라보 했으면 좋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 그 원동력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방탄 음악을 들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방탄 음악으로 제가 세상을 살았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절에 방탄을 만났으면 행복합니다.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듣죠. 그거랑 같은 결로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계속 음악을 하고 있는 거?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되게 그 정도 했었으면 그냥 적당히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를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음악을 듣고 아직도 힘을 내고 본인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음악을 들어주는 우리 팬분들, 아미분들을 위해서 사실 음악을 하는 게 99%는 된다고 봐요. 나의 자아의 실현이라기보다는. 저는 일단 그 적당히가 싫어요. 그렇죠, 적당히 하는 게 싫지. 근데 결국 이런 무형의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형벌 같은 거라서 우리가 천형처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라서 제가 살려고 한 건데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그 사람들을 살게 한다는 게 사실 얼마나 운이 좋고 행복해요. 물론 내 삶의 그 비하인드가 또 얼룩져 있을 수 있겠지만 전 되게 스스로 행운아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우리 음악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살아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음악을 그들을 통해서 또 살아가고 저희가 팬분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상호관계가 정말 정말 축복받은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도 저희의 단 한마디, 단 가사 한 줄이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좀 듣게 사실 저는 뭐 형이 뭐 5, 6년 전에 특히 뭔가 형이 굉장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은 때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2년에서 3년 주기로 옵니다, 그게. 그래서 참 피곤해요. 무슨 전 여자친구도 아니고 무슨 뭐 오래된 여자친구 같아요, 가끔은. 약간. 네, 그런 거를 이번에는 이제 전혀 티가 안 나게 작업을 했죠. 형이랑 대화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형이 계속 늪으로 빠지는 것 같은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항상 좋은 상황에서도 최악을 생각을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언젠가부턴가 형이 팀 내에서 가장 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소리 하고 갑자기 양지에서 온 척을 하는 거예요. 형이 등 따시게 그냥 어디 그냥 온돌마루 애청마루에서 늘어져서 자는 사람 마냥 근데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에너지가 좀 다르다 그래야 되나. 그전에는 막 진짜 마지못해서 붙잡는 것 같은 느낌이 또 있었다면 그 후에는 형이 자의적으로 형이 능동적으로 이걸 원해서 형이 형 발로 걸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거에 잘못했던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또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너무 많았던 거죠.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의 자리는 없겠구나라는 못난 생각들을 많이 했던 거죠. 현재에 좀 많이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나라는 사람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을 하는 시기가 묘한 1년에서 1년 반 기간이었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성공했고 너무 잘됐고 뭐가 걱정이냐. 근데 내가 10년 전과 지금과 걱정의 농도는 달라졌을지언정 걱정이 없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의 숙명이고 내가 짊어져야 가는 거구나 를 깨닫고 그냥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풀어볼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건 저랑 같은 것 같아요. 누구보다 비관적이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다 괜찮은 거다 다 괜찮아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아 어떻게든 안 될 거야 이야기하는 거랑 결국 결과값은 똑같을 거란 말이죠. 그럼요. 많이 고민하지 말고 많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요즘에는 저도 어떤 타임라인에 와 있냐면 아휴 그래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이제 그게 되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제 옆에서 쭉 너를 한 13년 동안 봐왔던 사람이지만 좀 편안해진 거 같아가지고 많이 편안해졌어. 나는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정확한 말. 그리고 옆에서도 계속 너무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쭉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리더로서 너무 많은 책임감을 줬었고, 야 너 리더해 그럼 리더가 되는, 거기에 대한 책임만 줘야 되는 상황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해왔던 상황에서 본인의 삶이 편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우리가 작년 6월 13일부터 한 달 내내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 막 해체를 하네 뭐 하네 기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했던 거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방탄소년단 BTS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그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한데 정국이 켈빈 클라인 화보가 나왔잖아요. 어 멋있더라 진짜. 걔가 거의 세미누드를 했는데 보고 사람들이 다 약간 방탄소년단 챕터 2 나쁘지 않을지도. 완전 팝스타잖아 진짜. 오히려 좋은데? 네. 지민이도 많이 벗었더라 이번에. 지민이? 원래 그 지민이가 아우터를 입는 것은 벗기 위함이잖아요. 그치. 네. 벗기 위해서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는 건 머리를 털기 위함이고. 마치 현대미술 같은 거죠. 그렇지. 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날로 갈 수 있다면 형은 언제로 가보고 싶으세요? 이 질문을 엄청 많이 하셨겠지만 반응은 처음이죠? 일단 연습생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18살. 아우 진짜 나랑 너무 안 맞아. 맞아요 얘? 아 물론 그때 상황 자체가 그랬긴 했지. 그냥 그런 분위기를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왜냐면 세상에 이 사람 또 감성에 젖게 하네. 우리는 되게 보잘것없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라는 민용기라는 사람은 되게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어거스트는 이제 시작입니다. 일찍 가수 4세대 신인 아이돌이잖아요. 뭔 인생을 통달한 것처럼. 아니 그렇긴 한데 그냥 그때 그 온도를 좀 다시 느껴보고 싶어요. 아 근데 그거는 너무 공감하는 게 돌아오지 않을 시절이라 그쵸? 더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그게 더 예뻐 보이는 거고. 그 힘들었지만 나는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을 더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형이랑 그 둘이서 한강에서 사이퍼 할 때가 너무 그리워요. 아 너무 아쉽게도 이제 알치타가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알치타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찍는데. 그러니까 오늘 알치타 좀 가볍네. 이제 그만큼 진행이 매끄러웠다. 매끄러웠다. 이제 뭐 나쁘지 않지 않았나요? 매끄러웠다. 좋았다. 네. 여러분들. 사실 이것도 좋았다. 사실 제가 할 때 없던 공통 마지막 질문이 생겼더라고요. 슈가, 어거스트 D 그리고 민윤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곱 명이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긴 해요. 우리 일곱 명이서 정말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편하잖아요. 진짜 여러 편들을 봤겠지만 그 누구보다 편한 건 멤버들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형제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형제보다 더 자주 보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길게 더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때까지도 BTS와 방탄소년단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가 제 꿈이겠죠. 마지막에 감동 코드로 끝내시겠다. 이 질문 좋은데요? 꿈이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한 거죠? 와 진짜 오랜만이고 나는 이번에 보면 또 꿈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긴 하는데 저는 인터뷰를 제가 제일 많이 했지만 목표나 다음 플랜 이런 걸 항상 물어보죠. 근데 꿈을 물어보니까 약간 아득해지는 게 있어요. 아니 근데 꿈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조금 거창할 수도 있지만 사실 거창하지 않은 거기도 하고 저는 제 꿈은 베스트 호스트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꿈을 내가 너한테 인간 김남준이 생각하는 본인의 꿈은 뭡니까? 제 꿈은 현재를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현재를 사는 것. 현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게 제 꿈이냐면 현재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왜 힘들어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로 돌아가 보면 감히 선조들에 대해서 속단할 수 없지만 해 떨어지면 자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현재를 사는 삶이잖아요. 먹고 사는 거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시기. 그렇죠. 과거랑 미래에 너무 너무 연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가 쉬워요. 어차피 과거랑 미래도 다 현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 상태와 진심에 집중해서 살 수 있다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하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를 사는 게 제 꿈이다. 그거 웃기지 않아요? 꿈이라는 건 사실 미래에 있는 건데? 되게 중요한 거는 방탄소년단으로 살아왔고 BTS로 살아왔지만 우리는 항상 현재에 집중하긴 했어요. 그랬죠. 네. 우리는 뭐 밝은 미래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우리는 항상 현재를 이야기했어. 뭐 그때는 정말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기에 여념이 없었죠 사실.
행복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거 마지막 단어 하면서 슈시타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제가 슈라고 하면 치타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치타 아닙니다. 슈치타입니다. 네. 아, 네. 죄송한데 제가 형이라서 이런 얘기 알치타에 뺏길 수는 없다. 내가 이렇게 짠 하시고 네. 오!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 컴백하셨잖아요 이번에.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 첫 앨범인데요? 데뷔인데요? 너무 데뷔 축하드리고 투어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월드투어를 멀리 떠나시는 형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달바 비건 미스 세럼이에요. 이건 달바 미스트? 올리브유에서 1, 2위를 다툰다는 달바? 달방과 달바, 우리는 태초부터 운명적이었다. 비행기에서 뿌리기 좋은 미스트 세럼? 달바 회사 이름을 달방 보고 지었다는 루머가 있어요. 비행기에서 항상 미스트가 necessary입니다. Necessary, necessary. 한번 뿌려보십시오, 형님.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이긴 해요. 미스트인데, 그거 봐요. 패키지가 고급스럽습니다. 일반 플라스틱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반투명. 어때요? 당진이다. 여기 당진이다. 촉촉해? 아, 공기가 너무 좋다. 촉촉해요? 응, 너무 좋다. 형님, 그리고 저자극이라 피부에도 좋답니다. 비건이라던데? 비건 달바 미스트. 저도 한번 줘보시겠어요? 야, 촉촉하다. 촉촉하다, 지금. 아, 비행기에서 뿌리기 좋은 미스 세럼. 아무튼 이거 진짜 고맙다. 달바 이렇게 선물해 줘가지고. 와, 달바에 대해서. 형! 야, 사고 싶었던. 비행기에서 꼭 뿌려야 돼요. 아, 바로 뿌리지. 이거 바로 찍지. 사인 해보세요. 이걸 슈가한테 해야겠다. 어거스틴이니까 나 지금 슈가. 잘 놀다 갑니다. 앞으로 계속될 알치타의 첫 게스트 어거스트 D 신인 가수 잘 부탁드리면서 소중하게 진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죽 써서 남준에 그래도 개라고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자. 오케이. 좋았다. 나 형이랑 그냥 술 한잔 해서 좋았다. 다 모르겠고 좋았다, 그냥. 좋았다. 좋았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어거스트 D 슈가의 1집입니다. 예, 정말 D-Day 너무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버터도 정말 너무 많이 감사드립니다. 버터가 더 잘 됐나? 다나메 터더? 엔딩 치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또 많은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타! 끝내보겠습니다. 아시타! 아시타! 해석되는 자유.